슈슈도 지금 친구들끼리 이렇게 요즘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나? 예전에는 뭐 어디 신발 예뻐, 뭐 어디 어디 예뻐 하다가 그지 이제는 서로한테 야 여기 약 좋더라 진짜 비타민 네. 아, 병원도 소개해주고 네, 맞아 맞아 아는 찐분들한테 네. 제가 시원이한테 이제 아 뭐 부모님 뭐 어디 건강이 안 좋으신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 시원이 병원장님을 소개해 주시죠 진짜로 병원장님을 연결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괜찮다 아니 시원이가 되게 잘 챙기고 그지 예 네, 그리고 저도 아버지 이제 뭐 산소나 이렇게 묘에 갔을 때 갈 때 대부분 이제 저희 가족들은 이제 소주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원이가 딱 오더니 와인을 진짜 비싼 거를 아니 선물... 그때 저기 그 위스키 아, 아버님 산소에 위스키를 뿌린다고? 반에 30 그걸 뿌린다고?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가려고 했는데 동해가 너무 멀다고 다음에 같이 가자고 했고 제가 또 좀 마음이 많이 무겁지. 좀 무거웠었어요. 그래서 같이 이제 못 가서 또 친구 아버님이신데 제가 뵌 적이 없었어가지고 했고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좀 전달할 수 있을까? 그렇지.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예, 그땐 그거 다 뿌려드릴 것 같습니다. 위스키를 시원이가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 올려드립니다. 그러니까 동이 마음에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니야? 그게 각별하게. 아, 그럼요, 그럼요. 근데 사실 마음이 참 이쁜 친구네. 진짜 베풀 줄 아는 형이에요. 동료들을 엄청 잘 챙기네. 진짜로. 네.